여러분은 독특한 자연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행성에 있습니다. 주위에는 이 이국적인 행성을 함께 걷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곳이 우리의 새 집입니다. 인류는 이제 우리가 지구를 떠날 때라고 결정했고, 이제 아주 먼 곳의 다른 은하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향 행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태양계 자체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75억 년이 흘렀고, 태양은 수성, 금성, 지구 등 행성 등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지구의 생활 환경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45억 년 후에 우리 은하계 전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빠른 속도로 우리를 강타하고 그 충돌의 결과로 어떤 별은 먼 우주로 날아가게 되고 어떤 별은 새로운 태양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새로운 밀코메다 은하나 밀크드로메다 은하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짐을 싸고 새로운 세대의 우주선에 탑승해 먼 우주로 가기 결정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주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무한한 수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중 하나는 행성이 거주 가능한 구역에서 항성의 궤도를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액체가 될 수 있는 온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거의 매년 비슷한 항성계를 발견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항성계를 발견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적색 외성 주위에는 적어도 두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2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고를 열고 그곳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턴5는 인간이 달에 갈 때 사용했던 로켓입니다. 소리의 속도보다 30배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죠. 현재 우리에겐 스페이스X 팰콘 헤비 로켓 같은 더 진보된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로켓을 타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극복하는데 약 11만 3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자, 차고 안으로 들어가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우주 물체를 확인해보죠. 파커 솔라 탐사선입니다. 이 우주선의 속도는 시속 75만 킬로미터에 약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은 가속을 위해 태양의 중력을 사용하는데요. 이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별지도 뒤에 앉아서 계산을 하고 도표를 그려볼게요. 정답은 6600년입니다. 이제 광자를 보겠습니다. 광자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입니다. 당연한 질문이 머리에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광자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까지 이 속도로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도 이만큼 가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량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느린 속도예요. 고개를 들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우리와 매우 가깝지만 태양으로부터의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를 받는 시간과 비슷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는 4.2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대학도 졸업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물리 법칙을 속이고 빛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프 항법이에요. 이는 운동의 법칙을 깨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 우주선을 거품이나 껍질 같은 곳에 넣어 빛의 속도를 크게 넘어서게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겐 이미 비슷한 기술이 있습니다. 거의요. 알쿠비에르 워프 항법이 있어요. 정상적인 시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선은 앞에 있는 공간을 압축하고 뒤에 있는 공간을 확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거품 속의 공간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주선은 빛의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뒤틀려면 우주선은 아주 엄청난 크기여야만 합니다. 목성 전체 질량의 에너지 양과 비슷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최근 심포지엄에서 과학자들은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2069년 나사는 태양계 밖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선관 임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 임무의 세부 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직 이름도 없어요. 하지만 이 임무는 달 표면에 처음으로 유인 착륙한 아폴로호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근처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 연구실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계산을 보면 모두가 유레카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우주선의 주변 고리에는 소위 워프 필드라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 고리가 완벽하게 둥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도넛 모양에 가까워야 하죠. 이렇게 하면 설계와 구조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분은 이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이저 1 탐사선 크기의 우주선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현재 연구자들은 적어도 빛의 속도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탐사선을 알파 센타우리에 발사할 겁니다. 이때 4.4광년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탐사선에겐 약 44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43년 동안 약 225억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이 우주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겠죠. 이 탐사선은 태양계의 경계를 떠난 지 오래되었고 우주로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과학자들은 비밀 실험실에 몇 가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들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주협회는 레이저로 구동되는 소형 드론을 발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물질과 반물질의 충돌이 물체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까운 실험실에서 이들의 동료들은 다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온 추진이라는 건데요. 전기장에 의해 가속된 가스 입자를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일반 로켓은 도로에서 아주 저돌적인 유형입니다. 스로틀을 최대치로 당기고 엄청난 양의 연료를 연소시켜 필요한 속도로 가속을 하죠. 하지만 이온 추진은 조심스러운 노부인의 운전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우주에서 노부인은 효율이 더 높을 거고 무모한 젊은 운전자보다 훨씬 더 멀리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프 항법이나 이온 추진력을 구현할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를 우주로 보내고야 싶지만 최소한 인류를 살아있게 보내야 하잖아요. 현재 우리는 첫 번째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개척은 인류를 우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먼 행성을 개척하기 전 일종의 리허설이 되겠죠? 외계 행성의 환경이 지구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화성을 지구 정도의 온도로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을 시험해봐야 합니다. 또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대기압을 높이고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오존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에 인간은 우주복 없이 화성 표면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워프 항법을 만들기 전 이 모든 기술들을 완성해야 하죠. 수세기 전에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했고 세계를 완전히 탐험하기 위해 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배를 만들고 지구 밖에서의 긴 여행을 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워프 항법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들 주변에는 각각 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중 몇몇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워프 항법은 우리가 이 생명체와 접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우리 은하를 훨씬 더 빨리 탐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이미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곧 인류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개척자들과 함께 모험을 찾아 넓은 공간을 여행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